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파킨슨병 표준 치료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발표는 이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파킨슨병 표준 치료의 현황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 현재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이라든지 수술,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통합의학적으로 파킨슨병을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파킨슨병 환자들이 기존 약물이나 수술요법 이외에 어떤 좀 다양한 보완대체 요법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약물요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약물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기존 파킨슨병 치료의 그런 한계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건데, 따라서 약물을 처방할 때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오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징후나 증상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약물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기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복용량을 찾아서 환자한테 투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파킨슨병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환자들이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약물 복용하면서 생활 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이 허니문 피어리드가 지나게 되면 이 약물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장기 복용에 따른 그런 한계, 이상 반응이나 이상 운동증이라든지 약효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것들이 좀 늦게 나타나게끔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약물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약물요법을 시작하는 시점은 이제 환자가 기능적으로 이제 불편함을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약물요법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할 때는 뭐 어디가 좀 떨리거나 움직이는 게 좀 둔하거나 뭐 발이 끌리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이제 느끼게 되면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임상적인 평가라든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파킨슨병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이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바로 약물 요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증상 발현한 1, 2년 이내에 약물 요법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약물을 이제 투여를 할 때는 이제 환자 개개인의 나이라든지 이제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약물 요법이 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